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디오르 거예요. 디오르 거 명품 로션 제가 태어나 처음 받아봤는데 디올 옴므 디로모 디어모 디에모 시스템 얼마 전에 방송에서 유통기한 다 지나간 거 2022년도 거 우루오스 그냥 냅다 대충 그냥 얼굴에다 바른다 그랬더니 또 이런 걸 또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해라. 잘 쓸게요. 오 좋네. 야 이 비싼 게 다르긴 다르구만. 오 끈적거리지도 않고 엄청 보습력도 좋고 절대 안 끈적거리고 유분기 없고 좋은데? 명품 화장품이 다르긴 다르네. 좋네요. 태어나 처음 발라봐요. 디올. 아 아휴 죽겠다. 제이팝 월드컵 준비하고 있다고? 아 진짜? 오 야 너무 재밌겠다. 아니 존버한다고요. 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존버한다고? 예. 어, 안 해. 준비해주세요. 존버하지 말고. 아 나도 나 컨텐츠 준비해준다고 한 줄 알고 되게 좀 설렜네. 야, 마실 거 좀 주라. 이거 말고 CCA랑 클렌징 주스 좀 주라. 정말 감사합니다. 아포테케님 제가 님을 이 방에서 녹여버릴 것 같은데 그딴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에? 뭐 물 먹으면은 저기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물 중독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람의 신체가 물 많이 먹으면 그거 안 좋습니다. 에? 뭐든지 적당하게 드셔야지. 그런 개 꼴 같자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많은 척 하지 마시고. 아 정말 짜증나.
넷플릭스 돌풍 안 봤습니다. 재밌어요? 바로 안 봐줄게. 죽어도 안 봐줄게. 전기 의자에 나를 묶어놓고 나를 고문해야만 날 보게 할 수 있을 것이야. 죽을 때까지 안 봐줄 거야. 아이고, 육회 먹자. 육회. 최근에 형 꽂힌데 거기다 시켜라. 거기 진짜 맛있어. 거기 안 열면은 딴 데다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만 열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사장님. 형 안녕. 감사합니다. 갈매기 장법 1000개 고마워. 우리 갈매기 장법 1000개 나 있다. 앙키모치? 항상 시키던 대로 600g을 시켜라. 육회를. 육회 비빔밥도 좋고 그냥 먹기도 좋고 너무 좋아. 그 육회는. 육회만 시킬게요, 이거만. 으흠. 리뷰. 비빔밥용 야채 준다면. 맞아. 순마리오님 동영상에서 구독이 가능하군요. VOD에서 구독이 가능하군요. 순마리오님 오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많이 피곤합니다.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요. 예, 피곤해요. 예,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런데 피곤합니다. 용각산도 좀 주세요. 코트 형, 누가 코트 방지해 쓰고 깔려볼래라고 하는데 뭐라는 거야. 꺼져. 걔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 귀 조명이 너무 커서 과해요? 저 줄인 거 아닌가? 이걸로 바꾸려고 해서 바꾼 거 아니야? 줄였냐고. 저거 저 밝기를 좀 줄여봐.
마. 아. 지금 제가 한 거 스피커로 고양이 키우는 집안에서 마. 아. 하면은 다 고양이 앞에 몰려올 걸요. 예. 오늘 오셔야 할 게 많아요? 아, 맞아. 그, 뭐, 아홉 명, 인명피해, 예, 아홉 명 사망, 뭐 이례적인 교통사고, 예, 행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뭐 음주가 아니라 저 뭐냐 급발진으로 주장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호텔 앞에서 와이프랑 싸우고 그러고 그냥 냅다 엑셀 밟아가지고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급발진 주장은 기레기가 뭐 떠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 사고면은 뭐 운전자도 크게 다쳤으니까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겠죠. 왜 그랬는지 나중에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거랑 뭐 르노 자동차? 영상에서 계속 뭐 이지랄해가지고 뭐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윤이 어서와. 재윤이가 100개를 우리 재윤이 항상 출석률이 좋은 우리 재윤이 어서와라. 고마워. 정말 고맙다. 르노 공식 영도를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하다가도 궁금한 어떤 이슈거리나 그런 거 있으면은 영도로 던져봐요. 예. 이거 안다, 이거 카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그대로 퍼왔어요. 해가지고. 예. 영도를 키겠습니다. 앙키 뭐지? K790님 고맙습니다. 해줄게요. 야 씨발. 왜 욕을 하니? 아유 얘야. 왜 욕을 하니? 이런 곳에 있었네.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게 레버를 올려줄래? 난 갈게. 일 열심히 해.
아, 개놀랐네. 레버 1. 레버 2. 내가 저런 걸 했었나? 끝났어요. 예. 아, 뭐 킁킁거리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갈에 걸린 상태로 계속 얘기해야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 가래야. 에이, 목에 좀 가래가 걸려 있습니다. 좋아, 좋아. 목소리가 점점 돌아오는데요. 나 닭가슴살 하나만 줘라. 육회 먹기 전에 닭가슴살 하나 때려야겠다. 르노가 나는 처음 들어봐. 옛날에 그 삼성 르노인가 있지 않았나? 르노 삼성. 근데 르노 마크가 이거던데요, 보니까. 이번에 그 뭐 이슈 있어가지고 봤더니 처음 봐, 이 마크 자체를. 나는 르노가 잘 팔리나? 아, 외국에서 유명해요? 현대보다 유명해? 기아보다? 아, F1 경기에 르노팀이 있어. 나름대로 뭐 저력 있는 기업인가 보네? 그래요. 저는 요즘 도로에서 볼보가 이쁘더라고요. 볼보가 그냥 되게 클래식한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냥 볼보가 요즘 눈에 막 들어와. 잘 안 질릴 것 같고 볼보만의 이제 그냥 그 투박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볼보만의 어떤 묵직한 디자인이라고 뭐 해야 되나요? 그런 그 디자인이 안 질리고 되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옛날 르노 마크 보고 알 거예요. 르노가 마크를 바꿨구만. 그래요.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닭가슴살. 이것보다 부드러울 수가 없다. 스리라차에도 먹긴 하는데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건 먹어도 괜찮아. 할인 블랙페퍼. 편의점에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것만 먹어. 비싼데 인터넷에서 사면은 개당 한 1,700원. 편의점에서 사면 4,400원. 4,200원인가? 난 씨유는 그 2,200원짜리 그 졸라 두꺼운 소세지가 개맛있더라. 진짜 마이크 이만해. 구라가 아니라 진짜 개두꺼워갖고 완전 두꺼워. 치즈 안 박힌 건 그냥 오리지널. 몸이 찌뿌둥하다. 몸이 찌뿌둥해요. 아, 월요일날 단양 갔다 와서 단양. 일요일날 방종하고 밤새고 갔다 와서 단양을. 뒤지는 줄 알았음. 진짜로. 왕복 460km인데 와, 거의 500km 탄 거지 하루에. 당일치기로. 너무너무 힘들었어. GS를 탔는데도 개빡세더라고. 안전하게 타가지고 위험한 순간은 없었고요. 아, 이번에 바이크를 또 질리도록 또 타가지고 바이크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비가 매일같이 온다고 또 이렇게 일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다가 웃기지 않아? 이틀, 그러니까 일주일, 원래는 이 비가 시작되기 전에는 매일같이 오전, 오후 비 모양, 비구름 모양의 그 아이콘이 계속 떴었어. 일주일 내내. 약간 어마어마한 장마가 오나 보다. 와. 올해는 뭐 홍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 재작년에 홍수 피해 장난 아니었잖아. 그래서 야, 이거 벌써부터 불안한 걸? 근데 시작되는 날 하루 바짝 오고 다음 날 엄청 상쾌해. 뭐 다다음 날도 괜찮다가 다다음 날 갑자기 비가 쫙 내려. 다음 날 되니까는 또 바짝 말라 있어. 웃겨. 이게 어떻게 장마야? 이건 장마가 아니야. 안 쉬고 계속 오는 게 장마지. 그러니까 이게 비가 장마가 퐁당퐁당을 한다니까. 왜 그러는 걸까? 올 거면 좀 시원하게 좀 내리지. 왜냐하면 자꾸 미련 생겨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 저기 단양을 갔는데 하루에 그냥 편도로 230km 가는 것도 이거 굉장히 빡센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 미련이 자꾸 생기잖아.
아니, 변수가 좀 있나 봐.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앙키 뭐지? 영상 끝나고 코트님 따라 부르지 마세요. 흥얼거리지 마세요. 네가 그 말 했기 때문에 바로 흥얼거려 줄게. 가사까지 검색해가지고 말이야. 아, 가만히 있으려 그래도 오늘 노래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우리 이제는 안녕 안녕 다시 사랑 안 한다 안으로 나눠가 능해 나나나 흐속 아파 이제는 안녕 안녕 다시 사랑 안 한다 한마디 나나나나나나나 오늘 노래 안 하려고 그랬더니 노래를 또 하게 만드시네. 래퍼야, 네? 오이 하나 깎아온나. 오이 다 드시지 않았어요? 밖에 오이 하나 깎아온나. 오이 만행이 된 거 버렸는데요, 그거? 오이 하나 깎아온나. 오이가 없는데. 오이가 네 개인가 있잖아. 형 밖에 내놨잖아요, 오이. 어. 확인한 거. 그거 말고. 이건 뭐예요? 빨리 갖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어! 가지고 오세요. 어! 오이 못 참지. 하마디 위로 날 데려가. 사진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이 정말 잘 나왔어요. 단양에서 찍은 사진. 오랜만에 보죠, GS. 급하게 발이 갈 사람을 이제 딱 모집을 했는데 항상 우리는 뭐 이렇게 일주일 전에 계획 짜거나 그런 거 없어. 발이 가실 분 저요, 저요, 저요 해가지고 한두 명씩 이제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드래곤볼 모으듯이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한 아홉 명? 아, 7명? 아, 7명. 7명 모였다, 이번에. 그래서, 단양 가면 항상 가는 곳, 충청도 순대. 방송도 한번 했었죠? 여기 진짜 맛있어. 그거 좀 해봐요. 화장실 갔다 왔어? 네. 여기 2층이잖아. 근데, 아니,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잠깐 계셨다가 얼마도 안 보고. 나도 발은 담그고 싶어. 근데 나는 몸은 좀. 어제 미친 날씨가 패딩 먹고. 여기는 이제 순댓국이랑 이게 맛있어. 이게 머릿고기.
진짜 개같이 더웠어. 정말 이 더위가 베트남급은 아니지만 거의 그거에 근접할 정도로 습하고 더웠어. 너무 힘들었어. 단양 도깨비 카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얼마 전에 단양에서 한 명 죽었대. 근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은 아니라고. 젓가락 드실래요? 젓가락 드세요. 땡큐. 나 사진 잘 찍지 않아요? 잘 죽지 않아? 아, DSLR 하나 사가지고 사진작가 저 포토그래퍼를 한번 해볼까? 카페 괜찮지? 아니 나 진짜 사진 잘 찍는 것 같아. 나 저기 신형만 표정 한번 해주고 저거 찍고 놀았어. 성인 남자 아저씨들 7명이서 신형만 짤 찍는 방법. 서로 얼굴 찍고 놀았어. 잘 나왔어. 인정. 오늘 큼지막한 게 세 개나 있네. 동탄 화장실 사건. 그거랑. 아홉 명. 시청역. 교통사고. 아홉 명 사망 사건. 르노 코리아. 토마토 좀 주라. 예? 토마토 토마토. 육회가 빨리 안 오니까 빨리 내가 먹고 먹잖아 지금 자꾸. 토마토.
방울 토마토. 예, 흰쌀밥을 먹은 지 엄청 오래됐다. 흰쌀밥. 저번에 저 단양 가가지고도 저 밥 안 말아 먹고 밥 안 먹고 야 니네 밥 더 먹을래? 요 형 밥 안 드세요. 아 그냥 난 국이 좋더라고. 그리고 그냥 참고 먹었지. 밥 먹으면 졸릴까 봐. 혈당 스파이크 확 오면서 갑자기 확 졸려질까 봐. 전날 돌아오는 날 생활 엄청 꾸셨지. 야 이거 우리 그냥 차라리 새벽에 출발하자. 숙소 잡고 차라리 숙소 잡고 푹 자고 그러고 새벽에 출발하는 거 어떠냐. 혼자 많이 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100km 가고 쉬고 100km 가고 쉬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 그게. 진짜 도착했을 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 근데 졸음운전은 안 했음. 안 위험했어. 네, 졸음운전 하죠. 스텝이야. 기도하는 게 뭔 상관이야. 자기가 조심해야지. 오, 베테랑 2 나오는구만. 9월 달에 개봉하네. 잘 찍혔네 포스터. 류승환 감독은 진짜 범죄 액션 스릴러 진짜 잘 만드는 장인인데 부당거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고 봐 난. 그거 궁금하던데 구교환. 구교환 나오는 거 영화. 북한 병사가 탈주. 허웅 사건이 뭐예요? 허웅이 뭐야? 허지 아들? 왜 왜? 낙태를 종용했어? 낙태는 근데 본인 동의 없으면 못하지 않아? 강제로 낙태를 시켜버린 거야? 진짜? 미쳤다. 이성균 꽃뱀 사건 여자랑 같은 룸방 출신 여자라고? 아, 출신이 살짝 저기네. 아. 야, 무서워 죽겠다.
요즘 뭐 사건에 대해서 말만 하면 여자가 피해자일 때는 2차 가해라고 지랄하지. 말을 못하겠어. 근데 아기가 좀 많이 큰 상태에서 세포 상태가 아니라 착상돼 갖고 좀 아기가 많이 큰 상태면은 그건 진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봐. 한 1년 이상 됐으면 미친 거지 그거는. 여자 몸에도 안 좋다던데. 중절수술이. 산모 몸에도 안 좋고. 근데 뭐 룸빵 출신이면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시바 그만 좀 쩝쩝대 코트형아. 출구 타임라인 정리한 사람인데 번역 때문인지 댓글이 안 달려서 메일 주소 쪽지로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소됐을까? 예, 문서 보내드릴게요. 주세요. 넌다 그래. 쏘까나 쏘까나. 아니 육회 언제 와? 12시에 왔잖아. 야 15분 전에 왔잖아. 도저 요르시코 오네가이 시마시다. 마크도노로 그주노 이츠 네크조코로 반카이. 꺼져. 아씨. 아 샘카스 Fuck get out of here. What the fuck are you doing, Sam Smith? Your name is change the name. I think really actually your boobs is very fucking disgusting. Sorry. You very famous singer. But now you is very fucking disgusting. Your body. 유 fucking dirty body.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Thank you. Appreciate it. Welcome. Thank you. Oh my gosh. Fucking. UK. Oh my god. 밥은 거기다 비벼야 되니까 그거 줘봐 봐봐. 그 밥 하나 데우고. 오 마이 갓. 오 fucking disgusting. Who is it? 오 마이 gosh.
He's Young Jung Ja. Ah. She's get it. Okay. I got him. (웃음) 녹화를 누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먹방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먹방을 안 올리다가 오랜만에 올립니다. 올려봤자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먹방이에요. 난 먹는 걸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뭔가 흥미롭게 떠드는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층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매니아층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육회를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육회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어봤는데 이 집은 정말 맛있더라고. 뭔가 달라. 생육회라 그래갖고 육회가 어떤 일정한 결이 있어서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육회가 아니라 마치 뭐 탕탕이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막 뭘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정하지 않는, 되게 얇으면서도 엄청 고소하고 간도 많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생육회라고 하더라고. 생육회, 냉동실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고기 육회 그 잡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지금 시켜 먹는 건데 맛있더라고요. 한 입. 진짜 맛있다. 마늘 이렇게 위에다 듬뿍 뿌렸는데 맵지도 않고. 아, 여기 육회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육회를 말도 안 되게 잘해 이 집이. 그래서 육회 이 집 말고 딴 데서 안 시켜. 식이 조절. 아, 육회 같은 것도 한 번씩 먹고 그래야지. 뭐 극단적으로 뭐 식단 바꾸고 그래가지고 한 번 입 터져가지고 뭐 하나 미친 듯이 먹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뭐 한 번씩 이런 건 좀 먹어주고 그래야지. 아, 뭐 내가 뭐 햄버거를 먹어서 피자를 먹어서 치킨을 먹었어. 이런 건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바쁘고 언제? 너무 맛있다. 아, 이 집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육회 좀 뭔가 질이 다르다 그랬나. 자, 여기다가 이제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육회 비빔밥이지. 망글나. 저기 들기름 좀 주세요. 들기름을 주세요. 아니, 저기 저 의자 고쳐 앉는 소리예요. 예. 방구 낀 소리 아니에요? 방구 안 꼈어. 누가 방구를 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안 꼈다고. 오케이. 믿어드릴게. 와. 홀리쉣. 너 밥 먹었냐? 먹었어요, 아까. 와. 고추장까지 투하. 이거 미쳤다.
밥 반 육회 반. 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는구나. 집에서 맨날 닭가슴살이랑 계란 찐 거, 찐 계란? 어, 구운 계란. 그거랑 CCA 주스랑 그런 거 계속 먹고 하다가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이 육회 비빔밥에다가 육회에다가 너무 행복해. 육회 이거 일주일에 한 번쯤은 먹는 것 같은데 이 집? 이 집이 육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 뭐 비법이 있나 봐. 같은 육회가 그냥 육회지 뭐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요즘은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메뉴가 됐는데 맛있어 봐요. 얼마나 맛있을라나 하고 시켰는데 세상 이렇게 맛있는 육회는 처음 먹어봐.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마더 마더 다이조부 데스. 이타다키마스. 헤이 랄프. 컴 히어. 초고추장 소스에다가. Come here. 어. 때 일로와 일로 일로. 아니 이걸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가 빨리 와. 응? 빨리 와 봐봐. 먹어 봐. 숟가락을 절 주세요. 어, 그래. 그리고 다른 숟가락을 줘라. 응. 한 입 먹어 봐. 아. 아. 어. 아. 어때? 맛있다. 진짜 맛있지. 짜다. 짜? 그럴 때는 무순을 싹 넣어줘야지. 좀 덜 짜게. 밥을 한 더 넣어야겠는데요? 많이 짜? 그죠? 많이 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먹자라리라 보는 맛이 있음 빨간색 카트. 맛만 있구만. 맛이 있다. 네가 뚱이는 쟤 누구야? 하지만 나가는 됐쥬? 늙어서 이제 대통령 출마 못하쥬?
와. 리뷰 이벤트로 육회 비빔밥용 이거 딱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 진짜 개 센스 있어. 마음에 들어. 아우 땜 땜 땜 오 마이 갓. 와, 이 진짜 맛있네. 넌 지금 어딨니? 로미야, 넌 지금 뭐 어딨니? 난 육회 비빔밥 먹어. 땜. 아! 먹을 때만이라도 안 볼래. 하지마, 씨발. 하지마 생카스 씨발 멈춰 씨발 생카스 생카스 진짜 맛있다.
육회 비빔밥을 먹었는데 육회가 이만큼이나 남았다고? 정말 럭키 비키네. 그렇게 먹었는데 육회가 이만큼이나 더 남았어?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지를 먹어. 깨지고 타고 가슴 막히는 축구 선수가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다음 분 라마님. 요한 케이스 라마. Let's go.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총성 월스케. 잘 봐봐 난 이렇게 컸어. AK-47 들고 극장하는 코트. 알라바르 스빌 스빌 때린 게 맞아? 요즘 근데 체벌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진짜 때렸어? 코치들이 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손흥정님은 안 때리고. 그럼 됐지. 흥민손의 형이었어? 왜 그런다니. 아유. 아니, 때린다고. 때린다고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때려? 애초에 그 구실 줬으면 안 됐지. 왜 때려? 남의 집 귀한 새끼를. 때린 건 잘못한 거야. 개 돼지도 아니고 그 왜 그 저 때리면서 가르치나. 사람이 모니터도 아니고 TV 모니터가 찌질거릴 때 때리면 TV 잘 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어쩌다 한 번씩 맞으면은 사람 구실한다 이 말이야? 좀 사람과 TV 고장난 TV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남의 자식 건드면 안 돼. 진짜로. 별로 맛 없어 보이는데? 잠시 한번 먹어볼게요. 띵.
Beautiful steak. Really? Don't fucking shit, you fucking liar. Who is it? Who is it? Are you gay? Oh my gosh! Fucking terrible. Oh my gosh. His name is Kim Ki-soo? Dancer Kim?와, 먹어도 먹어 줄질 않네. 어. 이 정도 먹어 줘야지 근데. 오구연 시키와 타마요의 희생으로 못잔을 약체화 시켰음에도 엄청난 재생 속도로 교메이를 당황시키고. 와! 징그러. 일반 오니와 달리 현재로서는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약점으로 추측되어 독이 틀 때까지 발을 묶어둘 생각으로 덤비는 교메이. 이마와대 타이지시다 오니의 희대와 나이. 뱀파이어야? 그리고 애니 최초로 선보이는 바위의 포우. 오, 작화 지린다. 진짜 이번 화는 대충 넘길 게 없이 다 권은비. 아, 그 돈 안 내고 튀었다는 그 중국집 사장님. 간도 크다 근데 진짜. 돈 안 내고 돈 안 내고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 먹고 런 때리는 건 진짜 간도 커. 그래 찾아줘서 고맙다 준아야. 근데 잊지 않았겠지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를 말이야. 그동안 밀린 이자를 내야지.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주는 걸로 하자꾸나 준아야.